우수한 해양 생태계와 천혜 절경을 간직한 한반도 동쪽 끝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정원을 만드는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국가해양공원 조성에 국비지원 근거가 되는 법안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한 해양생물 보고로 해양보호구역인 포항 호미곶 해역, 국가지질공원인 해안당구와 기암절벽, 그리고 장기숲도 우거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해녀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가진 생태마을도 많습니다. 이런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정원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건강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에 인접한 호미곶면에 해양정원센터와 해중생태정원을 조성합니다. 또 블루카본생태학교와 어린이해양생태관, 동해인문역사관, 환동해해녀문화원을 조성해 해양생태와 인문교육 거점을 마련합니다. 단순히 해녀만 먹고 가거나 아니면 그 해수욕만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고 바다가 왜 중요하고 바다를 통해서 미래를 고민하고 또 바다를 통해서 아이들이 해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연어 물길 해양생태숲과 해양생태마을을 조성하고 환동의 탐방버스도 운영합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해양정원 시설 설치와 비용 지원 등을 담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정부가 직접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 1,700억 원을 들여 5,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4,500억 원이 넘는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연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